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문학이나 예술을 아주 잘하는 그런 민족이 있는가 하면 기술을 많이 발달시킨 민족도 있습니다. 또 보면 흑인들은 스포츠 이런 부분에 아주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아주 빠르고 힘이 세서 그런 나라도 있는가 하면 또 전쟁에 능한 민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들이 창조된 이유, 만들어진 이유는 오직 하나, 온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목적에 충실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는 이 세상 어떤 적들도 그들을 이기거나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목적을 저버리고 다른 목적에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징계하셔서 나라가 망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그 뒤에 남유다도 망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제 불러서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제 귀한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아내에게 남편이 내 사람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죠. 남편은 에게는 또 아내가 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1절 끝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살펴보면 이 43장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고 유다도 망한 상황이고 그들이 살던 곳은 완전히 폐하가 되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거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다 흩어져서 바벨론이 사람들이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 여기저기 다 흩어가지고 막 이렇게 흩어버렸단 말이죠. 거기 가나안에는 남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시느며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물론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시죠. 그런데 그거를 말하면서도 더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 때 새
새로운 인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예수님의 신부, 우리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교회의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 우리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패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나실 때의 상황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구약시대 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광야를 이제 지나갈 때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있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됐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보통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이제 끝났다 싶은데 실제로 그 사람의 인생은 망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롭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도 나는 이제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끝난 것 같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딱 붙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행하시는 거죠. 결코 그 사람의 인생은 망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면 앞길이 망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더 넓은 집으로 가고 뭐 세상에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이 축복인 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으로 가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물불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조성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셔요. 근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과 불을 지나갈 때에 아이고 나는 이제 이 불에 타서 죽는구나. 나는 이제 물에 빠져 죽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타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는 불과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해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말은 이제 일단은 구원하셨다는 말이죠. 1절에서.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물론 이제 믿을 때도 이제 물과 불을 막 통과하게 하시면서 예수 믿도록도 하시고 또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는 것은 안 생긴다는 것이 아니죠. 불 같은 시험도 있고 물 같은 시험도 우리가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시무시한 그런 시험이 조금도 우리를 다치게 하거나 상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서 정금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용광로와 같은 시험을 만나도 영혼은 병들지 않고 오히려 더 순결하게 정금같이 된다는 거예요. 바다와 같은 그런 물이 쓰나미 같은 게 몰려와도 떠내려가거나 그 시험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 보시면 또 3절을 건드리면 또 시간이 또 많이 가기 때문에 3절은 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절만 가지고도